네, 반갑습니다. 수저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 잠깐 들렸어요. 오랜만에 아이쇼핑도 좀 하고, 개인적으로 코스트코는 양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리면 살 게 정말 많아요. 일단 양 자체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생고기가 꽤 저렴한 편이라 한번 사두고 소분해서 냉동해두면 꽤 오랫동안 고기가 부족할 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돼지 목살 스테이크 키로에 15,000원 정도 하길래 하나 구매하고, 치즈도 개월 수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음식에 넣는 용도로만 쓸 거라 제일 저렴한 18개월짜리 그라나빠다노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갈려져 있는 제품은 그냥 냉동고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편하게 쓰시면 돼요. 스파게티는 개당 1,700원 정도 하네요. 근데 저는 한국에선 그냥 오뚝이나 청정원 스파게티 쓰는 편이에요. 리코타 치즈는 200g에 4,000원, 필라델피아 치즈랑 비슷한 가격이고, 판체타나 살라미는 이태리에서 파는 가격을 생각해도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우니까 패스할게요. 뭐 필요한 거 몇 개 더 챙기고 피자도 사서 왔습니다. 이렇게 고기는 대용량으로 사면 오늘 먹을 고기랑 나중에 먹을 거 3-400g 정도씩 소분해두고, 나중에 먹을 건 냉동하셨다가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고, 코스트코는 소고기도 저렴한 편인데 가롱 사태 1kg에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걸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사태살은 소 무릎 위쪽에 위치한 다리살인데, 야롱사태는 뒷다리 사태살 중에서도 그나마 제일 부드러운 살이에요. 살코기 중간중간에 힘줄 같은 게 있어서 식감이 쫄깃합니다. 먼저 아롱사태 800g 정도 물에 잠깐 담가두고 큰 냄비에 물 넣고 끓여줍니다. 물 끓어오르면 고기 넣고 10분 정도 두면 잡내나 불순물 같은 게 어느 정도 빠져요. 다시 강불에 냄비 씻어서 넣고 고기 넣고 물 넣고 마늘 대여섯 개, 대파 한 대, 통후추 한 스푼, 월계수잎 같은 향신료 몇 개 넣어서 고기 잡내를 잡아줄게요. 물은 고기가 잠길 듯 말 듯하게 넣고, 뚜껑 덮고 물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1시간 10분 정도 끓여줄게요. 이대로 익으면 수육 국으로 드셔도 맛있는데 날씨도 쌀쌀하니까 오늘은 전골로 끓여볼게요. 당면 있으면 물에 한 30분 정도 불려두고 대파 한 줌 썰고 부추도 조금 잘... 아이 참 부추가 없네. 부추 없으면 동네 마트에 보통 파니까 사서 한 줌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고, 버섯 있으면 잘라두고, 전골에는 알배추 같은 거 넣어주면 좋겠지만 요즘 태풍 때문인지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배추로 대체했습니다. 전골간은 국간장과 소금으로 해줄 건데, 국간장으로만 간을 하면 전골에 간장 냄새만 나니까 국간장으로는 간을 한 30-40% 정도 맞춰주고,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해주면 돼요. 미림이나 청주도 있으면 한두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고기 찍어 먹을 소스는 진간장 2스푼, 꿀 1티스푼, 식초 2스푼, 후추, 맛술 1스푼, 고춧가루 1티스푼에 겨자나 와사비 넣고 섞어주면 됩니다. 고기 다 익으면 불 끄고 2-30분 정도 뜸들이고 꺼내서 육수도 체에 걸러주세요. 고기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죽이네. 고기 다 썰었으면 이제 냄비에 양배추 깔고, 버섯, 당면 넣고 고기 펼쳐서 올려주고, 육수 넣고, 대파, 부추 올려서 소스 넣고 끓여줍니다. 불 끓어오르면 이제 드셔보시면 돼요. 근데 역시 전골은 혼자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랑 같이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네요. 맛있어?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